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남은 임기 동안의 구정 목표를 밝혔습니다.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은 18일 오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행복한 광산구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구정의 완성도를 높여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2.0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의 인사권 자체가 독립됐습니다.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의 지방자치 수준이 우리 광산구에서는 전개되고 있고, 그 전통은 2.0의 시대에는 더욱더 활발한 어떤 자치활동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청장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다며 그동안의 성과가 민선 8기를 성공시키는 훌륭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